11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지킨 개. 때는 2005년. 아르헨티나의 미구엘 구즈마는 자신의 아들인 13세 데미안에게 선물해주기 위해 캡틴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받습니다. 그리고 캡틴을 선물받은 아들 데미안은 캡틴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잘 보살펴 주었는데요. 하지만 캡틴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데려온 구즈만을 더 따랐습니다. 어쨌든 구즈만 가족의 일원이 된 캡틴은 1년간 아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1년 뒤 구즈만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캡틴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족들은 여기저기 캡틴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가족들은 구즈만을 추모하기 위해 그가 묻힌 공동묘지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가족들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즈만 무덤 옆에 앉아있는 캡틴이었죠. 가족들은 오랜만에 보는 캡틴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하지만 반가움 못지않게 믿기지 않는 의문도 컸습니다. 일단 구즈만의 묘지는 집에서 거리가 꽤 있는 곳이었으며 가족들은 캡틴을 한 번도 이곳에 데려온 적 없었고 구즈만의 장례식 당일에도 캡틴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캡틴이 어떻게 구즈만을 찾아왔는지 의문이었죠. 가족들은 이 의문을 풀 수는 없었지만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이곳에 나타나 여러 묘지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구즈만의 묘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 캡틴에게 밥을 주었다고 했죠.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캡틴을 찾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캡틴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캡틴은 또다시 탈출했고 다시 구즈만의 묘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캡틴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을 걱정하여 몇 번이나 더 집으로 데려갔지만 캡틴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탈출하여 몇 번이고 구즈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캡틴의 뜻을 받아들여 캡틴을 더 이상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구즈만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캡틴은 낮에는 묘지 주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오후 6시가 되면 구즈만의 무덤에 가서 주인의 곁을 지키는 생활을 무려 1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캡틴은 구즈만의 무덤 비석에 몸을 웅크려 기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즈만과 캡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겠죠?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뚝딱상식 뚝배기 구독!